12주 괜찮더니 또 바빠졌군요, 금방. 그래요. 선생님의 숙제를 보니까 멜리사시나 크리스타시나 아주 잘했어요,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 많이. 아주 많이 좋습니다. 일단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오하고 우, 그 다음에 아하고 어, 그쵸? 어하고 오. 이런 모음들이 자꾸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리. 알겠죠? 그러니까 뭐 문법이 이렇게 틀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이런 모음이나 자음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본것 중에 아, 쪽. 85쪽. 네, 쪽. 쪽 같은 경우도. 크리스타 씨. 85. 85. 쪽이잖아. 쪽. 쭉이 아니라. 그렇죠. 다 쭉. 쭉. 응. 5하고 5로 헷갈리는 거예요. 85쭉. 85쭉. 이게 왜 틀리냐면, 발음이 틀려서 그래요. 발음이. 알겠죠? 발음이 네. 잘못되면 글자도 잘못 써요. 이런 오타가 생기는 거예요. 오타. 타이포. 알겠죠?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85쭉 전부 다 85쭉 84쭉. 알겠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리사 씨도 봤더니 환불을 요청하고인데 유청하고 써있더라고. 환불을 요청하고. 근데 이거를 환불을 유청하고로 썼어요. 유청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비슷하게 요 발음하고 유 발음이 헷갈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발음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발음이.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도 발음만 좋아도 아주 이렇게 와, 한국말 참 잘한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인도네시아어 배울 때 다사를 할때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어를 몇번 배웠던 친구예요. 근데 아무튼 이걸 아직도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르낭이죠, 르낭. 르낭. 이거를 레낭, 레낭 그러더라고. 레낭, 레낭, 버레낭, 꼴람 레낭.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듣기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음이 좋으면, 듣기도 좋고, 한국어를 참 잘한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도 말을 할때 발음이 좋으면, 아, 참 좋다.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한국 사람들도 발음이 나쁘면 듣기 싫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알았죠? 네. 주영 씨,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럼 오늘 공부해 봅시다. 주영 씨도 숙제 얼렁해서 보내주세요. 네. 네. 자, 다음 쓰기 봅시다. 쓰기. 오늘 몇 쪽이에요, 주영 씨?
84초? 84초 쓰기죠. 84초 쓰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스엠 할인 매장. 자, 여기. 자, 주영, 여기 먼저 디바자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에스엠 할인 매장 2021년 임기 상품 어? 2000. 2021 2021, 2021이 이건데? 2011 2011년 임기 상품 2011 인기 상품. 그 다음에 할인이 아니고 할인. 아니, 할인. SM 할인 매장 SM 2011 할인 매장. 인기 상품. 그래도 인기도 인기예요. 인기. 인기. 무슨 뜻이에요? 또, SM 디스콘? 인기 프로듀크 yang populer tahun 2019, 2011. 매장은 Toko? 할인은 디스콘? 그럼 무슨 뜻이에요? SM 할인 매장. 도코 SM 디스콘? 또꼬 도코 디스콘? 디스콘 SM. SM 아니요. 도코 가게 디스콘 이름이에요, SM. 가게 이름. 아. 알겠죠? 또꼬 디스콘 SM. 그냥 매장. 원래 매장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매장은 원래 무슨 뜻이에요? 매장. 가게? 쇼룸. 아, 쇼. 쇼룸이 원래 매장이에요, 매장. 이제 물건을 보면서 이렇게 물건을 살수 있는 곳. 그것이 원래 쇼룸 매장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보통 매장 그러면 여기 매장이 무슨 뜻이냐면 매장은 무슨 뜻이에요? 멜리사, 장. tempat 뜸밭, 어떤 뜸밭? 몰라요. 뜸밭 루아스. 알겠죠? 네. 넓은 장소, 뜸밭 루아스를 장이라고 써. 그래서 운동장. 그럼 운동장 넓잖아요. 그쵸? 운동장, 야구장, 축구장, 그래서 넓은 장소는 다 장을 써요. 시장도 그렇고. 매는? 매. 잘 모르겠어요. 팔다. 알겠죠? 네. 팔다라는 뜻이에요. 팔다. 파는 장소. 파는 장소에 또 물건을 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넓은 장소. 그래서 넓은 큰 가게 이런 데를 뭐 매장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알겠죠? 근데 쇼룸은 보통 크잖아요. 그죠? 쇼룸은. 그래서 쇼룸을 매장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미경 언니 한번 자, 아르티칸 한번 해보세요. Ini adalah One Piece model terbaru. Igosen Chesine One Piece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만 좋은 품질 때문에 구입하세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만 좋은 품질이니까 이니까 구입하세요. 구입하세요. 그래요.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죠?
잘했어요. 이상하지만. 이상하긴 하지만, 좀 이상한 데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이상해요. 괜찮아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리스다시. 2번. 전에 사용했던 화장품 대신에 이 화장품으로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영양이 작기는 하지만 아주 좋아요. 그 선생님이 보내줬죠? 네. 생각보다 용량이 작지만 작지만 작기는 하지만 아주 좋아요. 용량이 작기는 하지만 아주 좋아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선생님이 이미 이제 보내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전에 사용했던 화장품 대신에 이 화장품으로 바꿔보세요. 생각보다. 자, 알아두세요. 다리바다 삐끼란 사이야. 생각보다.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맞죠? 뭐, 한국의 여름은 생각보다 더워요. 그쵸?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워요. 할때이 생각보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잘 쓰고, 용량이 작기는 하지만 아주 좋아요. 그쵸? 그 까파시타시냐? 까파스타스, 까파시타스냐? 이렇게 용량이 작긴 하지만, 적긴 하지만, 적다, 적긴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경 언니가 한 거, 자, 여기 선생님이 한 거, 크리스타시트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새 모델 원피스입니다. 가격은 좀 비싸기는 하지만 품질이 좋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세요. 가격이 뭐 상당히 비싸기는 하지만, 비싸기는 하지만 품질이 좋으니까 한번 저 쪼발라 그래서 한번 구입해 보세요. 알겠죠? 이것은 새 모델 원피스입니다. 뭐 최신의 원피스입니다. 이것은 최신의 원피스입니다. 뭐 떠루바루가 최신인 것은 맞지만 최신의 원피스라고는 안 쓰죠. 그죠? 그래서 뭐 새로운 모델, 새 모델 원피스입니다. 이렇게 쓰면 더 좋고 가격이 상당히 비싸지만 또 좋아요. 비싸기는 하지만 가격이 좀 이래서 좀. 좀 비싸기는 하지만 좋은 품질이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이게 더 좋아요. 품질이 좋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세요. 그래서 쪼봐. 그렇죠? 네, 쪼발라 한번. 한번 블라블라 세요. 그렇죠? 한번 구입해 보세요. 잘했어요. 그래서 미경 언니도 굉장히 잘했어요. 아니에요. 네. 잘했어요, 아주. 그 다음, 자, 여기 1번. 자, 여기. 자, 멜리사. 한번 디바짜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네. 구입 물품, 여행 가방, 나랑 양비 beli, pas traveling. 언제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보름 전 인터넷 쇼핑몰. 그때 dan di mana membayarnya, membelinya? 15 hari yang lalu di internet shopping mall. Gue kegosesok guipesoyo. Kenapa memberi di tempat tersebut? Dan kotboda sagi temune. Dibandingkan
tempat lain lebih murah karena lebih murah. Musen monjega iso yo. Ada masalah apa? Cipoga gojang nata. Cipernya rusak. Ada masalah. Otoke hamyon cokeso yo. Lalu bagusnya bagaimana? Daren kabangero gyowan hago sita. Ingin menukarkan dengan tas yang lain. Besong besongnya to muriomyon coketa. Kita biaya kirimnya gratis itu akan lebih baik.배송료도 무료면 좋겠다.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새로 나온 단어 보름. 그쵸, 보름. 아까 멜리사가 아주 번역을 잘했죠? 15일. 알겠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보름. 15일. 그러면은 10일은 뭘까요? 10일 열흘. 알겠죠? 10일 열흘.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또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보름은 15일, 열흘은 10일. 자,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 주영 한번 해봤어요, 여기. 네, 해봤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상품 교환의 경험. 봉함한 pertukaran produk. 그렇죠. 저는 보름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행 가방을 구입했어요. Saya 15 hari yang lalu lewat internet shopping mall membeli tas traveling. Kegot에서 구입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사기 때문이에요. Alasan membeli di tempat itu adalah karena lebih murah daripada tempat lain. Kronde, mulgonel pada bonika, cipoga gojang nasoyo. Tapi karena diterima barangnya.물건을 받아보니 스톨라 하면 돼요. 스톨라. Setelah barangnya diterima, resletingnya rusak. Se kabanginde.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났어요. Karena tas baru, karena ada masalah seperti itu, saya kesal, menjadi kesal. Kereso, 저는 다른 가방으로 교환하고 싶어요. Jadi, saya ingin menukar ke tas lain. 그리고 배송료도 무료면 좋겠어요. Dan saya berharap jika pengirimannya gratis. 그쵸, 직가뻥 이름 비비아야 뻥이니 만약 그라티스 사야 스낭 그렇겠죠, 그죠? 자, 잘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약간만 손을 보면 그곳에서 구입한 이유는 다른 곳보다 쌌기. 알겠죠? 람빠오로 쓰면 더 좋아요. 과거로 다른 곳보다 쌌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보름 알겠어요. 전이니까 그죠? 이마블라 사리양 날루니까 그때의 가격이 다른 곳보다 쌌기 때문에 이 가방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까 지퍼가 고장 났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물건을 받아보니까 지퍼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이게 판매자가, 판매자 뭐예요? 그랬다. 판매자.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숙제에서. 숙제 안 봤군요. 판매자, 가런티, 판매자. 아, 번주와 너무 바빠. 선생님은 숙제에다가 줬어요. 알겠죠? 판매자, 판매하다가 문주알이잖아요. 네. 판매하다 문주알. 자가 오랑이니까 그래서 번주알. 판매자가 안 바꿔 줄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미경 언니.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버려요. 아는 사람, 멜리사. 판매자. 그러니까 판매자가 안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판매자가 안 바꿔줄 거예요. 자, 크리스타 씨. 자, 어떻게 바꿔야 돼요? 고장나 판매자가 에이, 고장나 고장나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렇죠. 지퍼가 고장나 있었어요. 있다 배웠잖아요. 있다 아다잖아요. 그죠? 아다. 그러니까 있다면 수다예요. 수다. 알겠죠? 끄 아다 아냐 수다 떨어져디 스블룸 다땅 끄 사야 스블룸 머너리마 사야 스블룸 뒤뜨리마 사야. 알겠죠? 그래서 아어 있다예요. 수다. 수다 무사. 그러니까 지퍼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내가 가방을 받아가지고 가방을 열어볼까 해서 열었는데 지퍼가 딱 고장 난 거예요. 그럼 누가 고장을 낸 거예요? 내가. 그렇죠. 지퍼가 고장 났어요면 내가 고장이 된 거예요. 내가. 근데 지퍼가 고장 나 있었어요. 그러면 레슬레띠냐 수다 루사. 무사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하면 돼요? 응? 그렇게 말하면 돼요? 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한국말에 있다는 바람 분다, 분다도 있다도 되고, 그 아다 안도 있다 없다를 쓸수 있어요. 네. 알겠죠? 그 아다 안도 있다 없다를 쓸수 있어요. 분다, 오랑도 있다 없다 쓸수 당연히 쓸 아다 안도 있다 없다를 쓸수 있어요. 뻘어 보았단도 있다 없다를 쓸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분다 오랑 그 아다 뻘어 보았단 또다 있다 없다를 쓸수 있어요. 알겠죠?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퍼가 고장 나 있었어요. 알겠죠? 잘 네. 알아두시고 그리고 무료면 좋겠어요. 그 배송료도 프로그램 배송료도 무료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있었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선생님이 다 해서 크리스타 씨하고 멜리사 씨거 선생님이 다
이제 답장 다 보내줬죠, 그죠? 네. 그다음에 주영 씨하고 미호 언니는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내주면 선생님이 답장 보내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멜리사 씨, 자 한번 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 물건 교환 경험, 상품 교환의 경험, 멜리사 씨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아, 네. 저는 지난달에 쇼피에서 운동화를 주문했어요. 그러지만 운동화를 받아봤더니 사이즈가 안 맞았고 앱에서 봤던 색상과 너무 달랐어요. 앱에서 사진은 하얀색인데 받은 운동화가 노란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받은 운동화는 노란색에 가까웠어요.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앱에서 환불을 요청하고 가게 주인은 저에게 다른 운동화로 교환하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그 운동화 모델을 마음에 들어서 같은 운동화를 교환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색상은 까만색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꼬락시 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꼬락시 해준 걸로 다시 한 번. 아, 인멜에서. 선생님이 교정해준 걸로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아, 네. 저는 지난달에 쇼피에서 운동화를 주문했어요. 그 운동화는 아주 유명한 운동화여서 사고 싶었어요. 주문하고 나서 운동화를 받아봤더니 사이즈가 안 맞았고 앱에서 봤던 색상과 달랐어요. 앱에서는 하얀색이었는데 도착한 운동화는 노란색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앱에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저한테 다른 운동화로 교환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화 모델이 마음이 들어서 같은 운동화로 까만색으로 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아무튼 잘했어요. 그리고 잘했는데 발음이 앱에서가 아니라 앱에서. 한번 해보세요. 앱에서. 앱에서 앱에서가 아니고 앱에서. 앱이 아니고 에에에에에 배에서. 앱에서. 앱에서 알겠죠? 네. 그래요. 다음 크리스타 씨. 자, 선생님이 교정해준 거. 자, 한번 말해보세요. 네. 저는 이틀 전에 화장품 베이 크림을 토코펫 10% 할인 이벤트가 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왜 이상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해준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구입한 이유는 10% 할인 이벤트가 때문이었어요.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품을 받아보니까 용량, 용용, 영이 아니고 용. 용량이 달랐어요.
용량이에요. 용량, 발음은 용량. 용량이 달랐어요. 50ml를 주문했는데 배송된 제품은 25ml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는 용량으로 교환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크림은 저에게 아주 중요하니까 빨리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빨리 다시 배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용량. 용량.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도 중요. 중요. 아, 네. 알겠죠? 용량 중요. 그래요. 어떻게, 그래, 다시 받았어요? 아, 네, 다시 받았어요. 왜 크림을 그렇게 해서 보내줬을까?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다음에 2번 써봅시다. 여기도 이제 이거를 말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튼 이것도 숙제. 여기도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숙제 검사한다고 바빠요, 아주. 숙제 검사할 게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어떤 방법으로 쇼핑을 합니까? 그래서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비교하자 뭐예요? 비교하다 뭐예요? 아는 사람? 원반딩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쇼핑 방식의 변화. 멜리사 씨, 무슨 뜻이에요? Perubahan cara berbelanja orang Korea. 그렇죠. 한국의 쇼핑 방식의 변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쇼핑 방식이 변했는지,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 숙제. 알겠죠? 한번 읽어나 봅시다, 우리 먼저. 자, 미경 언니가 여기 첫 번째 문단, 주영 씨가 두 번째 문단, 멜리사 씨가 세 번째 문단. 한번 읽어만 보세요. 최근 한국에서는 쇼핑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와 인터넷 쇼핑, 홈쇼핑의 등장이다. 2005년 전국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제도와 인터넷 사용의 발달로 쇼핑 방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 제도는 현금을 차고 물건을 사는 것 현금을 주고.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달리 신용카드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쇼핑을 할수 있고 할부 구매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점.
장점이 있다. 사람들은 직접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쇼핑에 대한 바람감이 줄어든다. 부담감. 부담감이 줄어든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은 과소비와 충동 구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조사에서 사람들은 신용카드가 생기대로 충동 구매를 더 한다고 말했으며, 과소비에도 영향을 준다고 대답하였다. 그냥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괜찮아, 인도네시아 말로 말해보세요. 그냥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일단은 괜찮아요, 인도네시아 말로. 그냥 이런 뜻이구나.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었었어요. 그래요. 한번 집에서 천천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새로 나온 단어는 과소비. 그다음에 충동 구매. 이거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알겠죠? 과소비, 충동 구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알아둘 단어는 지름신이라고 있어요. 지름신. 멜리사 씨, 지름신 들어봤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지르다. 지르다도 몰라요. 지르다, 지름신.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지름신. 여기서 신은 대화예요, 대화. 들어봤을 텐데. 지름 뭐야? 지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수로베이. 조사해 보세요. 알겠죠? 지름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발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만나서 하면, 오프라인으로 공부하면 더 재밌을 텐데, 오프라인으로 네. 공부를 못하니까 아쉽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발표 잘한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그럴 텐데, 선물도 못 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고민 중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석도 잘하는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자, 다음 주영 씨. 신용카드의 발달은 인터넷 쇼핑. 신용카드의 발달은. 발달은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에도 영향을 주었다.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입력하면 인터넷에서 쇼핑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편리. 편리하다. 또한 텔레비전을 통하여 물건을 사는 홈쇼핑도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사고 싶은 물건을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택배로 물건을 받는다. 결제한 뒤. 결제한 뒤.
또한 산 물건이 마음에 또한, 천천히, 또 천천히. 또한, 또한 산 물건이 산 마음에 물건이,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한다. 그래요. 잘했어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perkembangan tentang ini internet shopping dan home shopping. 알라산이야, 알라산. 알라산. 바게마라 등한 알라산 아빠 포르금방. 그걸 물어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라산냐? 그쵸? 어? 그래 그뭐 때문에 그렇대요? 모르겠어요. 알라산냐 아빠 신용카드의 발달. 그쵸? 신용카드의 발달. 그다음에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신용카드의 발달과 택배. 택배 시스템. 그쵸? 그러니까 한국은 나라가 작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나라가 작아서 뭐 물건만 보내면 바로 뭐 하루 만에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이 발달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멜리사 씨도 한국에 있을 때 인터넷 쇼핑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어땠어요? 주로 어디에서 물건 샀어요? 지마켓에서 물건을 많이 샀어요. 지마켓. 네. 어땠어요?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네.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옷? 아, 옷이. 네. 그리고 바지. 또 너무 좋아서 많이 샀어요. 그래요. 품질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요. 뭐 반품이나 교환은 어땠어요? 안 불편했어요? 아니에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반품 교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요. 지마켓에서 많이. 너무 힘들어서 안 했어요. 그래. 그냥 에이, 또뭐 신청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또뭐 귀찮아서 그죠? 네. 그래 차라리 그냥 에이, 그냥 잊고 말지. 그래요. 귀찮죠? 그래서 반품하는 게 귀찮아요, 사실은. 네. 다음 멜리사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는 지금 쇼핑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점점 늘고 있고,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올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그쵸, 머지않은 것 같다. 어머나,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나오네. 네. 인도네시아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멜리사? 네. 지금은 아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쓰지 않아서 않고 그냥 신용카드나 고페이 아니면 오포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해서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인터넷 쇼핑몰이 많이 발달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도네시아도 인터넷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을 했죠. 그죠? 그 우쿠란 파사르냐? 메망 리비 버사르 다리바다 꼬레야. 그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도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더 많이 발달할 거예요. 다음에 관심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에 가게 한번 열어보세요.
관심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 자, 크리스타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에서 쇼핑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르티칸 해보세요, 한번. 디거레야 방식? 아까 했잖아, 짜라. 볼라. 자라. 디거레야 자라 berbelanja berubah. Apa alasan cara belanja di Korea berubah? Tidak belum.아까 얘기했죠, 그죠? 여기 있죠? 신용카드 발달. 신용카드.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기본 3장은 가지고 있다. 그죠? 네. 기본 3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그래서 뭐 쉽게 물건을 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2번. 이번 신용카드로 쇼핑을 할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Apa kelebihan dan kekurangan saat berbelanja menggunakan kredit card? Oh,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그죠? 네. 물건을 쉽게 살수 있지만, 할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필요 없는 물건, 과소비와 충동 구매. 물건, 아니. 과소비와 충동 구매도 쉽게 할수 있게 된다. 알겠죠? 네. 과소비와 충동 구매가 뭘까요? 궁금해요. 자, 그래서 한번 이것도 아르티칸 한번 해보세요. 인도네시아어로. 네. 알겠죠? 인도네시아어로 아르티칸 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벌써 다 갔네. 아이구야, 시간 잘 갔네.